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의 노에 가는데 101회차 선혜지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의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님의 저서 천기 대요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의 노에 가는데 제2장 여기에 우단바라 피었네 강정순 선혜림님의 달마성관법을 공부하며를 살펴보는데요.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스님의 말씀 머리에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것을 없애려 집착하다 보면 그 어려움은 더 커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가 급하게 해결하려 했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곤 했는데 지금은 스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지혜를 배우고 나니 혼자 스스로 인연 따라 잘만 흘러가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도 인생은 대신 사라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젊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귓가에 얼씬도 안 하던 이야기들이 70 고개에 머무는 지금 절로 무릎을 치며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언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여몽한 보영.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우리네의 한생입니다. 대도는 위근가 위원가, 대도는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여사 양엽하여 비근 비원이니라. 비유하면 아지랑이와 같아서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라. 경중면상도 역비근 비원이니라. 거울 속 얼굴 무습과 같아 역시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니라. 야건식은 요요안전이요. 야건시원인댄 시방구지 불가득이니라. 만일 도가 가까이 있다고 말한다면 눈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요. 만일 멀리 있는 것이라면 시방에서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친정어머니는 꼭 초삼일을 지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불경을 독송하면 조상님들이 와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인지 나 역시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 결혼해서 약 40여 년 동안을 한결같이 초삼일을 지냈지요. 꼭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해 보니 요즘 불자들이 부처님 동상에 매달려 애원하고 비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생각이지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기는 그때는 그래야 복이 오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했으니 지금의 불자들 역시 그러한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는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 역시 이제야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알았으니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알아야 하지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야 걱정 번뇌를 없애고 행복해지는지를요. 무조건 빌고 매달리고 독경, 사경, 참선을 많이 한다고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도 아니지요. 반드시 지혜로운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여 스스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 석일봉 스님께서는 세상은 본전식이라고 했지요. 공에서 와서 결국 공으로 돌아가니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는,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고 이익도 손해도 없으며 부처도 중생도 없는 본래 그 자리, 머물러도 머물러도 그 자리요, 가도 가도 그 자리, 바로 본래 면목이요, 안심인명이요, 부모미생전이요, 열반이요, 해탈이요, 정토요,
극락세계라고 하셨습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본래 그 자리. 그래서 본전칙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공에서 와서 공으로 돌아가니 또한 현실도 모두 공하기에 연기한다는 것이지요. 이제야 마음으로 꽁꽁 묶여진 밧줄에서 풀려나는 것만 같은 생각입니다. 스님, 바른 가르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순 선혜림님의 달마 성관법을 공부하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조 도신 스님께서 오조홍인 스님께 내려주신 전법계입니다. 화조유생성 인지화생생 대연여성합 당생생불생 꽃의 종자에는 생의 성품이 있고 꽃은 땅을 인연으로 피고 지는 것큰 인연과 성품이 합해지면 마땅히 나고 나는 인연을 짓지 않으리. 오늘도 행복한 삶 읽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절에는 왜 가는데 101회차 선해지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